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데일리 TV 방송 나오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차트마스터 시즌2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실전 매매,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공략하는 방법들도 많이 알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경기 민감 섹터 주도주를 들어가도 될까? 지금 들어가는 거 늦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은 제가 주도주 매매 기법과 관련된 강의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차트 마스터 시즌2는요, 제가 기존에 시즌1 강의도 진행을 했었는데, 시즌1 강의 못 보신 분들은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시즌1 강의와 함께 자료집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톡방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넘어오실 때 코드명 1004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QR코드 들어오실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있으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QR코드에다가 3초 정도 대고 계셔야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타고 넘어오시고요. 또한 지금 시점 반도체 종목군들 공략할 때 단기 공략도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자,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단기 공략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단기 종목들 매매하는 건 좀 어려운데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장중에 수익 시식회 통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도와드리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고요. 이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시려면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 나오죠?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톡방에 들어와서 대기하고 계시면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장중에 주쌤과 함께 반도체 종목군들 단기 공략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수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관련 내용들 제가 또 풍부하게 많이 준비하는데요. 어떤 강의 내용인지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강 준비해온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 매매 기법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하도 반도체만 외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도체가 답인가 하실 수 있는데 이 반도체 지금 제가 업종군을 공략드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시장 주도주는요. 그 시기마다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거든요. 자, 이런 주도주를 우리가 미리 좀 손치매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오늘은 그 해답을 차트마스터 강의에서 풀어드릴까 합니다. 자, 차트마스터 강의 듣기 전에 앞서서요. 차트마스터 강의 처음 보시는 분들, 주쌤의 차트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노란색 보조지표들 그리고 각각 형형 색상의 선들이 지금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 분들마다 차트 설정하는 방법들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쌤의 차트마스터 강의를 들으면서 차트마스터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이 차트마스터 고수익 차트 설정법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톡방에 넘어오셔서 기존 시즌1과 관련된 강의부터 시작해서 PDF 파일 자료 받아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고수익 차트 설정법까지 설치하셔서 차트마스터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이론 강의부터 같이 함께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자, 주도주를 공략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바로 이 주도주의 변화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주도주의 변화란 이게 무엇인가?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도주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변화합니다. 이전에는 차화정 이런 종목들 들어본 적 있죠. 네,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섹터가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장세도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2020년도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잘 올라갔었죠? 2020년도, 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2020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19년도 말쯤에 우한폐렴이 창궐하게 되면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전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렇게 해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시기가 2020년도였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도 이데일리 방송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들 공략 정말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100% 200% 가는 종목들도 제가 공략 도와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어떤 종목분들, 어떤 섹터를 주목하면서 공략을 도와드렸냐면 바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고 그때 당시에는 백신도 없었죠. 치료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당연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이 제약바이오에 앞서서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 보면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특히나 시세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당시 마스크 관련주들 시세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내지는 비대면이나 교육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 있죠. 비대면 교육.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이 제약바이오 산업과 비교했을 때는 작은 산업군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섹터들은 테마성으로 가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 그냥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당연히 뭐 백신도 없다고 하지 치료제도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역시나 제약바이오 섹터도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할 때 제가 또 중점적으로 봤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전에 제가 사이클을 알았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2020년도에 자신 있게 공략을 도와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시점이 2016년도에서 2017년도 경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도 한번 시장에서 강하게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요. 특히나 2017년도 하반기에서 2018년도 초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 붐이 강하게 일어났었고요. 이 이전에까지 돌아가보면 2015년도 경 있죠. 이때도 한번 제약바이오 붐이 한번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의 변화를 변천사를 보면은 기존에 이렇게 2015년도 때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고 17년도에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움직임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사이의 텀, 네, 이 사이의 텀이 지금 어느 정도가 걸리는 거죠? 2015년도 붐이었으니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초까지 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이클이 2년에서 3년 정도의 텀을 주고서 움직이는 모습도 이미 이전에 관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가 2015년도에는 이제 막 정부 쪽에서도 제약바이오 산업을 성장 산업으로 주목하고서 투자 자금을 이제 대기 시작했었던 그런 시점, 그러니까 관심이 초창기에 이제 들어왔었던 시점이 2015년도 경이었다면 본격적으로 임상 결과가 속속들이 발표가 나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었던 시기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무래도 성장산업이고 그때 당시에는 유동성 자금이 필요했었던 그런 산업군이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면 이 당시의 기업들이
연속으로 재무제표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보면은 이제는 조단위의 기업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 산업도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실적 역시도 강하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의 사이클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종목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팬데믹 시기가 왔을 때 이런 과거의 기반들 있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성과, 소규모 이런 성과들이 있었고 또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미 과거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충분히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있고 또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이미 이전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실 뭐 기대감보다도 이미 이러한 과거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당시에 셀트리온, 뭐 녹십자 관련 종목부터 시작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도 정말 많이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보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주목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반기에서 2020년도 이제 중반부까지 저와 함께 매매를 하셨던 시청자분들은 정말 수익 많이 보셨고 기존에 제 녹화 방송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한번 이제 2020년도에 강하게 이제 시세가 나왔었다라는 부분들 일단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지금 넘어가는 시점. 이 시기부터의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집에 있는 시간이 또 많다 보니까 TV를 또 많이 보게 되겠죠. 또한 스마트폰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게 되면서 가전제품의 그런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이제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반도체 섹터군들이 시세가 강하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서 2021년도는 이때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이제 9만 전자에서 10만 전자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10만 전자 살짝 못 미치는 구간대까지도 삼성전자가 시세가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후로는 삼성전자의 주가 아시다시피 다시 이제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6만 원대 후반, 중후반까지도 떨어졌었죠. 6만 원대 중후반. 근데요, 제가 이 삼성전자를 공략할 때 어떤 시기부터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7만 원 초반대 있죠. 7만 원 초반대부터는 종목을 모아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상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이제 중반부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갔으니까 사실상 시기적으로 봤을 때 7만 원대에서 역시나 매매를 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는 게 좋고요. 지금도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움직임 보면은 7만 원대 지금 후반대까지 지금 또 다시 주가가 조정을 주고 있죠. 지금 시기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기에 삼성전자 들어가는 거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 사이클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사이클이 우선적으로 선반영이 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근데 작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SK하이닉스가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시세적으로 봤을 때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움직임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15만 원 구간대까지도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고 신고가 움직임이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삼성전자보다 가장 먼저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가 이제 나중에 이후에 SK하이닉스 이제 시세 나오는 거 보면서 좀 뒤따라가는 움직임 나오겠죠? 삼성전자 시세가 이제 10만 원대를 다시 넘어간다. 10만 원대를 넘어간다 하면은 사실상 이제 시장 지수나 삼성전자 역시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10만 전자 가고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서 2021년도 시세 냈었고 사실상 이제 작년부터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2023년도라고 보겠습니다. 자, 2023년도.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업종 사이클이 2년에서 3년 정도 텀으로 제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경기 민감 섹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까지 시세를 내주고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업황이 바닥 찍고 감산까지 나왔어요, 작년에. 감산하고서 반등 중이다. 이게 지금 3분기에서 4분기에 나왔었던 이슈였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이클이 지금 2년 정도 됐고요. 올해가 딱 지금 3년째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23년도 초반에는 움직임이 나왔었던 업종군들을 보면은 챗GPT와 관련된 AI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반기 강세 움직임을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와 로봇에 또 어떤 게 들어가겠습니까? 반도체 들어가겠죠. AI가 또 구동이 되려면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어디라고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자, 근데 이 반도체는 유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엔비디아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시스템 반도체가 혼자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의 정보가 있어야 그 정보를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를 저장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제가 CXL 주목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 CXL 같은 경우에는 HBM, 자, HBM이랑 CXL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HBM도 제가 DRAM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에서 최초로 만든 DRAM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후발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HBM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DRAM 가격 중에서도 지금 수익성이 가장 좋은 게 이 HBM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RAM을 적층으로 쌓아 올려서 속도를 빠르게 구동시켜주는 게 이 HBM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HBM이 이제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기존에는 이런 이제 반도체들이 다 제각각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립이 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나로 빠르게 연결시켜주는 효율성으로 연결시켜주고 또 정보를 조금 더 빠르게 확장시켜줄 수 있는 속도 면에서도 확장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CXL인데 이 CXL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이 언제 개발이 됐냐면 2022년도에 개발이 됐어요. 2022년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앞서고 삼성전자 이제 후발로 따라가고요. 거기다가 CXL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우선적으로 기술력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미 개발이 됐는데 이 CXL이 지금 구동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 CXL이 지금 가동이 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반도체가 일단 우선적으로 가동이 돼야지 뒷받침해서 가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인텔 쪽에서 올 하반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CXL 같은 경우에도 개화 시기가 내년부터는 본격화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 쪽에서는 지금 독점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그 공급망을 지금 현재 구축해 나가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일단 가장 먼저 시세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가 이 CXL 이슈로 뒤따라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10만 전자의 벽을 넘어서게 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게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의 변화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지 못하면 종목을 언제 공략해야 되는 지금도 늦는 거 아닌가? 아, 그런 사이에 주가는 이미 올라가 버린다고요. 자, 우리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얘기도 했고요. 지금 2023년도에서 지금 올해 2024년도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또 이 사이에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이 사이에 또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었던 섹터도 있었죠. 네, 바로 전기차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이 이때 당시에 반도체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섹터가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상 2023년도 상반기에 코스닥 시장만 코스피 시장과 별개로 디커플링돼서 강하게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들, 특히나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지금 1위하고 있는 에코프로 이런 이제 그룹 종목들이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을 주도를 했었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무너지니까 코스닥 시장 지수도 강하게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섹터는 그럼 또 언제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역시나 2023년도 상반기에 올랐으니까 올해는 그러면은 전기차 섹터가 올라갈까요? 물론 별개로 지금 최근에 IRA 수혜를 받으면서 전해질,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그 요소 중에, 4대 요소 중에 하나인 전해질 기업은 IRA라는 특수를 지금 현재 바탕으로 해서 시세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기차 수요가 지금 성장세에서 약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전기차 종목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을 때 차량으로 봤을 때, 차량 쪽 산업으로 봤을 때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기차 산업이 지금 주춤하다, 그러니까 성장세를 타면서 지금 주춤하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전기차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실적적으로는 작년에 삼성전자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군을 다각적으로 보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기차나 배터리 섹터는 일단은 올해, 특히나 하반기에 있는 대선이 좀 지나가고 나서부터 관련 정책에 따라서 또 주가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배터리나 전기차보다는 역시나 반도체 섹터를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업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이트가 없으시면 아무리 지금 좋은 주도주가 있다고 한들 공략을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종목들이 2020년도, 2021년도에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시세가 언제 또 나왔었냐면 2017년도 경에도 나왔습니다. 쌤, 2017년도 경에 제약바이오 종목도 올라갔다면서. 2017년도에는 차트를 나중에 봐보세요. 2017년도 경에는 반도체 섹터들이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때 당시 올랐었는데요. 이때 시장도 올랐는데 시장이 오르면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 장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올라갈 때 이런 주도주 있죠. 경기 민감 섹터만 올라가고 왜냐하면 수출 주도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잘 되는 이런 반도체 섹터 군들만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려하는 게 지금 시장이 만약에 지금 이제 상승장으로 가려고 하는 길목에 있는데 상승장에 나오더라도 이 2017년도 때와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조금 그 염두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잡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도주를 매매할 때 저는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자,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이미 주도주가 올라오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시장의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이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공략하지 마세요. 과대낙폭주 있죠? 저는 항상 매매할 때 주도주도 기본이 과대낙폭주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제가 진짜 종목 상담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도 2차전지 관련주 매매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또 리튬 관련주들도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자, 근데요. 시세가 이미 대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어요. 거의 10배가 가까이 올라간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쪽은 올해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업황 사이클 2, 3년 정도 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년까지 종목 참으면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주도주도 올라갈 때 나는 아무리 모아간다고 하지만 소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렇게 시세가 이미 폭발적으로 300%, 400% 시세가 나와졌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거의 시세를 냈으니까 이 종목은 힘이 좋아. 그러니까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대시세를 강하게 냈었던 종목들이 다시금 이 사이클을 타려면 진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2, 3년에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일단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 거기에다가 시간적인 기회비용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 6개월 조정을 줬어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반등을 주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종목을 모아가겠다 하는 분들을 봤거든요. 물론 여기서 횡보세를 이제 그리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 좋겠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를 보시면요. 보통 이렇게 이제 주가가 가다가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를 처음에 냈었던 구간대 있죠. 시세 초입이었던 구간대까지 이 거품이 뻥 사라져서 내려가버리는 그런 종목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이렇게 대시세 나고서 지금 종목이 행보 중이니까 지금 종목도 과대 낙폭 주니까 모아가야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공략하는 구간 자체가 과대 낙폭 구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왔었던 종목들은 지양 하는 편이에요. 지양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종목이 좋냐? 저는 일단은 큰 폭으로 등락이 있는 종목들 있죠. 월봉상으로. 네, 월봉상으로 이렇게 이제 등락률이 있는 종목들, 변동성.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주도주를 공략을 하려면 이 차트도 보면 봉 차트가 일봉 차트 있죠. 주봉 차트 있죠. 월봉 차트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주를 공략하려면 당연히 어떤 차트를 봐야 되겠습니까? 월봉 차트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캔들상의 신뢰도가 봉 차트상 신뢰도가 당연히 월봉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봉에서 봐봐야 시야를 근시안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몇 달치 정도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갔네 라고 쳐도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주가 이 정도밖에 안 올라온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를 공략할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월봉을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도주 매매할 때 월봉상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변동성을 과거에 줬었던 이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변동폭이 이렇게 대시세를 한 번 내고서 만 게 아니라 그 구간대까지는 올라왔었던 종목인지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여기서 쌍봉 맞고 떨어졌으니까 다시금 또 시세가 나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쓰리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대가 사실상 세력의 또 큰 매집 구간이 될 수도 있어서 시세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꿀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월봉상의 변동성을 줬었던 종목 있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과대 낙폭주예요. 근데 과대 낙폭주도 그냥 과대 낙폭주 아니에요? 떨어지는 종목을 공략하면 안 되잖아요. 과대 낙폭 이후에 반등을 주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봉 흐름을 보실 때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세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락 추세선 아래 여기서 주가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떨어졌겠죠. 조정이 나오면서 떨어지고 나서 하락 추세의 끝머리에서 지지 반등 이후에 올라오는 요 추세에서 사실상 잡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베스트.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러한 이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 정말 주대 없는 매매가 되는 거고 이런 사이클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시면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매매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주도주 매매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인내심입니다. 인내. 아, 이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매매 실패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시장 주도주라고 나는 공략을 했는데 이 주도주 사이클이 말씀드렸다시피 딱 2년 만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딱 3년 만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2년에서 3년 정도의 텀을 주고 올라가니까 아, 나는 지금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2년째 조정 준지 한 2년 차쯤에 들어가는데 안 올라가네. 여기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차쯤에는 시장이 당연히 변동성도 있을 거고 종목상으로도 주가상 변동성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업황이 살아나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업황이 살아나는 시그널. 일단은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실적을 보죠. 실적.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볼 때, 주도주도 볼 때 마찬가지지만 종목이 적자 전환된 기업들 있죠. 일시적인 그 업황에 따른 적자인지, 일시적 적자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일시적 적자인지 이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업황상으로도 떨어져 나가버린 그런 종목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일시적 적자의 기준은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네, 업황상으로 적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 적자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적자가 3년에서 4년 정도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곧 3월달 다가오는데 3월달에는 회계감사 시즌이 있습니다. 이 회계감사 시즌에 감사 보고서 판정을 부적절 판정을 받게 되면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어요. 상장 폐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도주를 매매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잘 따져야 되는 게 나는 이게 일시적인 적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업황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미리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업황 회복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늦어질 수 있는데 적자가 이미 이렇게 3, 4년 내내 적자를 낸 기업들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만약에 나는 일시적 회복이라고 보고서 들어간다 하시더라도 종목을 처음부터 비중을 20%에서 30% 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시적인 적자를 냈지만 업황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종목들 사실상 최대 비중을 10%에서 15% 정도만 조절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사실 종목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지는 이 종목이 1년, 2년 차 오케이 버텼어요. 근데 3년 차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도 여전히 이제 적자를 키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종목을 자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매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중소형주들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업황 회복도 느리고요. 이 기업은 이미 그 업황 그런 이제 살아남는 경쟁에서 서바이벌에서 도태되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자, 기대감. 이 기대감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오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팬데믹 때 리오프닝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갔고요. 근데 막상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마스크를 벗고 나서 실적 회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상 반영이 좀 더디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볼 때 이 기대감이 업황 회복과 함께 실질적으로 실적까지도 회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느리더라도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지금 여행 종목들 한화투어가 작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해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죠. 또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큰 대장주격인 항공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지금 회복을 하고 있어요. 업황도 회복 중이에요. 근데 지금 가로막고 있는 이슈가 아시아나 합병 이슈 때문이잖아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 지금 업황 받쳐줘요? 실적도 받쳐줘요? 그런 주가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량 종목군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매매할 때 전략, 우량 종목들을 매매할 때 전략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각기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게 사실 핵심적인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 매매할 때 2년 정도의 적자, 일시적인 적자까지는 오케이. 다만 비중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 구간에 내 종목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세력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박스권을 만들면 우리가 세력들이 매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 개인들로 다 너도 나도 여기서 매집해버리면 종목이 무거워져서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세력들도 그 신호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을 한 번씩 털어주는 이런 구간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해 뜨기 전이 또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들도 매집을 열심히 했어. 이번에는 올라가겠지, 이번에도 올라가겠지. 하지만 세력들은 바보가 아니라서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을 한 번쯤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때까지도 사실 우리가 전략에 예상을 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이런 구간대까지도 우리가 버티면서 가려면 결국에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소모시키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을 안 보고 있는 분들은 기회를 놓치실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주식은 나랑 안 맞아. 나한테 지금 손실만 준단 말이야. 하시는 분들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시는 거고 이런 구간대를 잘 보시고 매매 전략을 세워가신 분들은 인내의 결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도주와 관련된 제가 이론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실전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주도주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전 사례 종목들 제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공략을 도와드렸는지 자리 이동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시기 주도주 매매 공략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또 장중에 단기 공략도 해볼 만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기에 저도 단기 매매 해보고 싶은데 단기 매매 너무 어려워서 해보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겁이 나요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주쌤이 있잖아요. 주쌤이 계속해서 차트마스터 강의 도와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기술적인 그런 매매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마스터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실전 매매 경험해보고 싶다,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수익시식회 네,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지금 자막 나오고 있죠. 수익시식회 참여하시려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톡방에 들어와 계세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기존에 제가 진행했었던 시즌1 강의 거의 30강 정도 되거든요. 30강 정도 되는 강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 목록별로 정리 다 해놨고요. 자료집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본에서 필기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자료집까지도 톡방에 들어오셔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자,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도와드릴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 3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겁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실 때 1004 입력하셔서 넘어오시고요. 톡방에서 대기하고 계시면 제가 수익시식회 시작하기 전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온라인 무료방송입니다. 온라인 무료방송 넘어오셔서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실전 사례 종목 한미반도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실전 사례 종목들 지금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제가 어느 시점에 어떤 관점으로 공략을 했는지 어떤 타이밍에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렸는지 이 부분을 제가 실전 사례로 가지고 온 거라는 거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냐면 제가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거의 400%가 넘는 엄청 강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시세가 언제 끝나냐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도주로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올랐어요. 자, 이 산업의 사이클은 2, 3년 정도 돈다고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는 시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은 일단은 전 열어두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기에 들어가는 것과 과거에 제가 공략 해드렸을 때 들어가는 거는 수익률 자체 면에서 천차만별이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뇌동남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지금 현재 잠자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판미 반도체 제가 작년 딱 이맘때쯤에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2023년도 2월달 제가 공략 도와드린 시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주도주 매매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월봉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월봉 보니까 이미 작년에 그것도 연초에 이런 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시세요? 자, 제가 항상 과대납폭 이후에 올라오는 종목들 매매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판미 반도체가 쌍봉을 언택트 시기에 찍었어요. 찍고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산업을 볼 때도 중요한 거 지금 업종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작년에 글로벌한 트렌드가 챗GPT AI였단 말입니다. AI였기 때문에 이 AI를 구동하려면 이 HBM이 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한미반도체는 그 HBM에 또 필수적인 본딩 공정을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월봉상 흐름 봤을 때 지금 이미 과대납폭 이후에 연초부터 해서 움직임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더라. 거기에다가 보시다시피 월봉상 20월선 이러면은 제가 지난주 크로스 강의 도와드렸죠. 월봉상 골든 크로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럼 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의 골든 크로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마스터 강의 들으셔야 되겠죠. 자, 주쌤의 차트 화면과 똑같이 설정하시려면 톡방에 들어오셔야 고수익 차트 설정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쌤의 이런 황금 라인들 골든크로스 구간 정확히 볼 수 있으시라면 각각의 선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톡방에 들어오셔야 고수익 차트 설정법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넘어오셔서 꼭 차트 설정하시고 차트 마스터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또 시세가 나온 종목 이 종목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작년 이제 5월달 경에 DIT라는 또 반도체 종목도 공략을 도와드렸거든요. 자,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반도체 저 혼자만 계속해서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홀로 외로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DIT 주가 지금 어떻죠?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DIT 같은 경우에도 200%가 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주를 우리 청자분들이 공략을 하시고 인내를 갖고 기다리시면 지금 1년 걸린 거예요, 거의. 1년 정도의 시기 동안 계속해서 추세 상승 만들어가면서 이런 폭발적인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DIT 공략했었던 시점이 작년 이제 5월달 경이었거든요. 자, 작년 5월달 경의 주가 움직임은 어땠는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자, 근데 제가 주도주 공략할 때 다시 우리 계속 반복 수업입니다. 주도주 공략할 때 제가 봉차트 뭐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월봉 차트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월봉 차트 볼게요. 자, 월봉 차트에서 볼 때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과대 납포, 그리고 변동성을 주는 종목. 이미 시세가 대시세가 나와서 끝난 종목들이 아니라 시세가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제가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반복적인 시세를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최고점 구간 때 기점으로 해서 또 낙폭 구간 만들어 볼게요. 자, 추세선을 작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2023년도 초반, 한미반도체도 이때쯤 올라왔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니까요. 자, 여기서 유성형 캔들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유성형 캔들 나오면 쌤, 이거 피해야 된다면서요. 단기 시점에서, 단기 시세를 낼 때도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업종이 작년에 3분기, 4분기부터 살아난다라고 치면 이런 구간이 단기적인 시세가 한번 나오고 눌림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 2022년도 이때 매매했었던 사람들, 내지는 과거 2021년도 매매했었던 사람들, 이런 구간 올라오면 본전 구간이잖아요. 본전 구간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은 나와야 돼요. 본전에서 아쉽지만 겨우 올라왔네. 1년 만에 겨우 올라왔네 하고서 차익 실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매물을 한번 털어주는 구간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봉이 하나 월봉에 또 떠 있으면 다시 매집봉 기준봉이 돼서 이 구간의 최고점 구간이 윗꼬리 구간이 있죠. 윗꼬리 구간을 돌파하면 시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도와드린 5월달 시점은요. 이렇게 유성형 캔들이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림목 캔들이 나와줬었죠. 자, 이 캔들 이후에 지금까지 시세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진짜 웃음만 나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틀린 그림 찾기랑 똑같아요. 차트 마스터가 되는 비법, 그냥 차트 많이 보세요. 틀린 그림 찾기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월봉상의 차트가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업황 사이클이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시세가 지금 강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이 유성형 캔들 자체가 매집봉 기준봉이 되면서 시세가 강하게 내뿜어지고요. 오히려 이전에 등락을 반복했었던 구간대, 최고가 구간대인 12,500원 선을 돌파를 해주니까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두 번째 종목까지 봐드렸는데요. 빠르게 넘어가서 최근에는 그러면 공략을 제가 또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냐,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도와드린 종목 중에서 시세가 또 강하게 나온 종목들 중에서 한번 볼까요? YC캠을 한번 보겠습니다. YC캠. 자, YC캠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YC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한 40% 넘는 수익률 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달에 들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12월 달이면 지금 아직 두 달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매매할 때 중요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내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2월 달 제가 말쯤에 도와드렸는데 역시나 월봉상의 흐름 보니까 어때요? 하락 추세선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업종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YC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국산화 1세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산업 파트를 영위하고 있는지, 월봉상 흐름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단기 공략, 그리고 또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주도주에서의 공략 빠르게 40% 이상 챙겨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월봉상 흐름 보면서 지금 12월 달 마감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돌파해주려고 하는 요 시기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시세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요. 제가 YC캠 계속 뭐 종목상담 119 통해서도 AS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세 지금 아직 시작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과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주도주에 대한 비밀 어렵지 않았죠? 사실상 이 주도주 업황이 어떠한 주기를 타면서 올라오는지, 그리고 월봉상의 추세,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 사실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매매하고 계신 분들 많이 봤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이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지금 월봉상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만 잘 공략하시더라도 50% 이상의 수익률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기에 또 인내도 수반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준비해온 차트 마스터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존에 강의해드린 내용들 여기 아래 하단에 QR코드 있죠? QR코드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톡방에 넘어오시면 기존 강의들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공부 꼭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차트 마스터 강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